네, 제5호 태풍 다나스 대처 상황 점검회의에 참석해 주신 중앙부처와 유관기관 그리고 시도 관계관 여러분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북상 중인 태풍이 우리나라에 상륙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긴급하게 점검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내린 장맛비로 지반이 약해져 있는 남부지방과 산불 피해 지역, 급경사 지역, 재해복구 사업장 등에 지반 붕괴와 침수 피해가 없도록 철저히 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특히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은 출입 통제를 위해 재난안전선을 미리 설치하고 국민들께서 태풍에 대처할 수 있도록 행동요령을 적극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샤바와 작년 8월 솔릭, 10월 콩레이 등 그간 태풍으로 인해 우리나라에 크고 작은 피해가 있었습니다. 태풍과 같은 자연재난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여 절대 방심하지 말고 철저한 사전 대비와 대응 태세가 필요합니다. 태풍의 영향으로 오늘 밤부터 장마 전선이 활성화되어 많은 비가 예상됨에 따라 오늘 18시부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1단계를 발령하겠습니다. 태풍의 규모, 이동속도 등을 고려하여 비상단계를 조정할 계획이며 행정안전부 과장급을 현장상황관리관으로 시도에 파견하겠습니다. 관계부처와 지자체, 유관기관에서는 해당 시설과 관할 지역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가용한 인력과 장비를 동원하여 재취약지역 점검과 예방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기상청에서 발표하는 기상정보에 귀 기울여 주시고 태풍에 대비해 집 주변의 축대나 배수구 등은 미리미리 점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계 휴가기간을 맞아 해변과 계곡에 계시는 피서객, 야영객들도 미리 대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